네 번째 스탑 The White Dome Trail입니다. 바위들이 웅장합니다. 이렇게 가파르잖아요. 이 지나다니는 애가 하이라이트. 트레일 입구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. 무슨 백사장이 온 것 같습니다. 이 모래밭의 나무 바위가 너무 높아서 우와 한 화면에 안 잡힙니다. 옛날 집터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. 영화를 촬영했던 곳이네요. 영화 세트장. 이렇게 지어졌었던 세트장입니다. 1965년에 The Professional이라는 영화를 촬영했던 곳입니다. 그 당시 지어졌던 세트의 일부.
여기는 날씬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. 아버지 한번 지나가 보세요. 여기 아버지 날씬한 거 한번 봅시다. 유.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죠. 좁은 협곡을 따라 걸어 들어가는 The White Dome Trail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너무 아름답습니다. 여기는 저 바위는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서 쫄깃쫄깃하게 박힌 것 같습니다. 뭔가 바위가 날카롭습니다.
오늘 여태까지 걸은 트레일 코스 중에서 제일 가파른 곳을 막 올라왔습니다. 아직 올라갈 길이 더 남았습니다. 저희 어머니가 뱀을 찾았습니다. 뱀을. 뱀이다. 뱀이다.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. 어디가 뱀이에요? 앞에가 눈? 어. 앞에 눈 두 개 있잖아. 달려가지고. 뱀무늬 같이, 뱀무늬 같이 쫙, 꼬리까지. 저 꼬리까지. 앞에가 눈이고 뱀이고 뒤에가 꼬리고 어쨌든 뱀인 걸로. 더 화이트 돔스 트레일. 이 트레일은 룹 트레일입니다. 그러니까 한 바퀴 뺑 산을 끼고 도는 트레일이라서 갔던 길로 다시 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지나가서 돌아서 주차장으로 가는 그런 트레일입니다. 지금 주차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